누구? 창배, 확실합니다. 죽어도 아니라고 잡았다는 걸 윤 선생님이 주신 사진팀 이었더니 바로 죽을 죄를 졌답니다. 약은? 떡을 먹고 떠봤는데 약에 대해선 모르는지입니다. 지 목숨은 건졌네. 창배 알기 전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먼저 차야 됩니다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중국 보내기로 한 놈이 없어졌으니 일 틀어진 거 알 겁니다. 30분이면 애들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. 언제부터 이렇게 쉬워서 손에 피 묻히는 게. 자는 애들 불러내 개싸움 한번 할까? 애들이야 죽든 말든 승질대로 해! 가서들 푹 자. 괜히 엄한짓 말고. 방금 엄상무님인가? 그분이랑 그 산이총각이랑 신도 어쩌고저쩌고. 아,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. 일부러 들은 거 아님. 그렇게 다 참견합니까? 난 걱정이 되니까.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보지 그래요? 예? 조폭들 입에서 자꾸 신도 어쩌고 하는데 거기서 애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나 안 쓰이나? 미리 말해두는데 유진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누굴 바보로 알아요? 그렇게 걱정되면 직업을 바꿔보시든가요.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아예 우리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? 어차피 싸우는데 마주쳐도 그만이지만. 마주치면 안 쳐맞을 것 같아서요. 창배 쉬운 놈 아니다. 지가 직접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. 꼬리가 길면 밟힌다면서요. 이러다 보면 밟히겠죠. 그래, 얼어 죽기 전에 밟혀주면 좋겠다마는. 근데 너 제법이다. 신도 안내하네 말이야. 문신하러 갔을 거란 건 어떻게 알았어? 어렵해서요. 어렵해서? 어릴 땐 왜 자기만의 영웅을 만들어 놓고 뭐든 따라하고 싶잖아요. 제가 이거 할 때가 딱 걔 나이였더라고요. 강지영님이 제 영웅이셨거든요. 난 오빠가 수술하라 그럴 줄 알았어. 그런 말을 왜 해? 아가 들어. 어, 진짜 듣나 봐. 들어서 그랬나 봐. 무슨 소리야? 내가 불안해하는 거 알았나 봐. 그래서 엄마 불안하지 말라고 선아의 하강재한테 꽃을 다 들렸네. 우리 아가가. 중에 80에 59 원래 저혈압이에요? 글쎄요. 열이 좀 있네요. 뭐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고요. 언제부터 이랬어요? 글쎄요. 아는 게 뭐예요, 사람이 이 지경인데. 일단 열부터 내려야 돼. 얼음 있어요?
걱정을 말아요. 그대 마음을 알아요. 오히려 혼자일 그대가 가는 발걸음마다 자꾸 참아요. 날 욕해도 돼요. 미워해도 돼요. 사랑 하나 못 지킨 바보라고요. 사랑한다면서 잡은 그대 손을 놓잖아요. 가지만 나는 그대를 버려둔 채로 그대가 먼저 떠나요. 그대가 먼저 잊어요. 독하게 돌아서면 조금은 쉴 거예요. 내가 지은 죄가 우릴 막아 모질게도 놓아요. 이기적인 사랑을 용서해요. 화강 대신 새벽에 간 것 같고 난 지금 출근해요. 열은 내렸지만 병원 꼭 가봐요. 임미주. 수입 양주입니다.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산입니다. 가짜입니다. 가짜 양주라 한 병당 10g만 쳐도 엄청나겠지? 이미 시장이 풀린 건 아닐까요? 알아봐야지. 이건 누구신가? 나란히 못해서 만나기 어렵다는 남 사장 아니신가? 괜찮으십니까? 남 사장 눈엔 이게 괜찮아 보여? 걱정 많이 했습니다. 했겠지. 했어. 걱정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. 손님 좀 만납시다. 급해. 급하면 돈 들어. 많이 들어. 날 봐. 급하게 남 사장하고 손잡았다가 하강쟁가 뭔가 날강도 만났잖아. 그건. 아니 뭐 탓하자는 건 아니고. 얼마나 급한데? 골프채 300개. 야, 이거 남 사장 안 보면서 간땡이가 많이 붙구만. 입원해야겠어. 여기 병실 많아. 처분해 주시면 30% 드리죠. 얘 남창배가 사람 우습게 만드는 재주가 있구만.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? 50%. 야, 내가 머리를 맞아서 말이야. 이거 가물가물해. 골프채가 몇 개라고? 아유, 무슨 날강도 같은 새끼. 형님, 50%면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? 형님. 천 사장이 네 덕분 줄 알아야 할 텐데. 네가 일을 먹같이 해가지고 저렇게 처 자빠져 있으면서 그 큰 돈을 벌게 생겼으니까 말이다. 어? 형님! 천사장한테 연락 오면 전화해.
어디 가십니까? 옷값 알아간다. 따라오지 마. 나간다는 말 안 했잖아. 마누라 흉낸 사양에 늦는다고 기다리는 것도 노땡큐야. 너무한다. 난 자기랑 목숨 걸고 있는 건데. 네가 졌어. 우리 엄마 무서운 사람이거든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네 편 안 들어줄 거란 얘기야. 나랑 있는 거 싫음 언제든지 얘기해. 나가줄게. 그렇게는 안 될 거야. 나 안 져. 지는 게임에 목숨 거는 년 봤어? 그 말 책임져라. 나 집어들 돈 없거든. 여자 만나? 마누라 흉낸 사양이랬지? 사님 당분간 천수 좀 따라다녀. 분명 대신 처분할 누군가 찾을 거야. 이미 찾았을 수도 있고. 만약 그런 거면? 단두 번 만나 안 끝나. 꼬리 길면 밟히게 돼 있어. 그쪽은 산이가 전문입니다. 그리고 전 경찰 쪽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미 시장에 풀린 거면 그쪽 정보가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해요. 그럼 편히 쉬십시오. 오늘 알았어요. 그쪽이 나 취직시켜준 거. 자존심 상해 못 다니겠다. 뭐 그런 얘기하면 마음대로 해요. 왜 때려쳐요? 요새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. 고마워요. 하강재 씨 덕분에 문신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지우게 됐어요. 자존심은 뭐 이력서 들고 다니면서 이미 다 상해서 조금 찌릿하고 말더라고요. 아빠한테 더 이상 거짓말 안 해도 되고 동생들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하러 왔어요. 하강재 씨도 시간 되면 한번 와요. 제가 특별 할인 해드릴게요. 등에 명님만 이렇게 꾸불텅꾸불텅꾸불. 얘 이름이 그 닥터 윤. 나 없을 때 나 대신이에요. 그거 고르느라고 별별 초콜릿을 다 먹었더니만 느끼해 죽겠네. 그래도 얘가 제일 부드럽더라고요. 윤미주 씨는 여기만 오면 볼 수 있나 봅니다. 아, 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. 그럼 둘이 얘기 나누세요. 밥 산다면서요. 무슨 얘기인지 저녁 먹으면서 듣자. 윤 선생 아직 저녁 전이거든. 나 겨울바다 좋아하는데 신도 가면 재워줄래요? 예? 아, 강진님이 여러 날 지어줬다면서요. 아, 그건요. 할 얘기가 뭔데? 왜 말을 잘라? 뭐 캥기는 거 있어? 왜 사적인 일을 캐물어? 배운 놈들 교양은 쌈 싸먹었어? 안 그래도 고기 즐깁니다. 우리 체하지 맙시다. 어? 나 엄상무님 좀 모셔갈까 해. 엄상무 놔달라고. 이게 무슨 소리야? 직접 얘기하면 죽어도 안 들어온다 할 테고 네가 보내. 가정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깡패로 살게 둘 거야? 명함 내밀 때 쪽팔리진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넌 어쩔래? 뭘? 들어온다면 받아줄게. 그래야 회사에서 미주 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태호, 추워요. 아니에요. 저 한 번에 가는 버스 있어요. 차 안 가져왔어요? 네. 지난번에는 시동이 말썽이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타이어가 터졌더라고요. 그게 찹니까? 차가 아니면 가끔 빵빵거리고 밤에는 라이트도 껌뻑껌뻑거리는 그 아이는 대체 뭘까요? 예? 그런 건 나랑 합시다.
그럼 말싸움 나랑 하자고요. 내 차 타고. 데려다 줄게요. 유진이 보러 갈 겁니다. 윤미주 씨 유진이 옆집 살아. 유진이 옆집 살아요? 예. 왜 말 안 했어요? 해야 할 얘긴지 몰랐어요. 알았을 땐 타이밍을 놓쳤고요. 불편하겠다. 뭐가? 뭔진 잘 생각해봐. 차 스톱! 차 스톱! 차 세워요, 차. 차 스톱. 왜 그래요? 공방 살려고요. 겨울밤이 길거든요. 태워줘서 고마워요. 빨리 갔다 와요. 아니에요. 뭐 코앞인데요. 뭐 얼른 가요. 유진 씨 기다려요. 예? 요즘은 약국에서 군밤도 팝니까? 들어가다가 살려고요. 아주 따뜻하네. 요샌 임신한 여자들만 눈에 띄고 길 가다간 아가 옷지만 보여. 오늘 보니까 1층 주차장에 세발자전거가 있더라. 그런 거 몇 살 때부터 탈까? 내 얘기 들어? 봄 되면 좀 더 넓은 데로 옮기자. 옆집 문소리 다 들리고 방음 때문에도 안 되겠다. 그게 들려? 뭐? 내 얘기 못 들으면서? 재무이사 자리가 공석이에요. 오염되기 쉬운 자리라 함부로 사람 쓰기 무서워서요. 엄상무님이 좀 맡아주세요. 깡패한테 돗줄 맡겼단 소문나면 그 감당은 어찌하고. 뭐 거야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. 말 안 해도 내 대답 알 것 같은데. 강제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세요. 보내줄 겁니다. 그 결정을 왜 사장님이 할 거라고 생각하나? 그게 네가 날 못 부리는 이유야. 회의 준비 끝났습니다. 갈게. 커피 잘 마셨어.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. 다시 연락드릴게요. 당신 똑 닮았어.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거 하겠다. 탈 것만큼도 지지 속 챙기는 짓은 못하는 등신이야. 일 어째? 이게 완전히... 어머, 방터에 맞구나! 어머, 사모님! 긴가민가 했더니 맞네! 자기 병원 옮겼구나. 아, 예. 여기 희망성형외과로요. 점심시간 맞지? 네. 왜 또 왔어? 회장님이 아시면 우린. 그래서 왔어요. 회장님 아실까 봐 강재가 이미 눈치 다 깠거든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약 어디 있는지 뒤지고 다니나 봅니다. 그럼 다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귓구멍 닦고 똑똑히 들으시오. 약은 며칠 내로 내가 알아서 처리해. 오늘 형님 입단속하러 왔어. 괜히 강제 떠보는 수에 넘어가지 마시라고. 다 나왔나? 요새 거의 정상이야.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 잔소리할 거면 하지 마. 말도 체 하는 건 모르지? 아니 근데 백이사님 만나서 무슨 안 좋은 얘기라도. 형은? 재현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데? 재무이사 맡으랍니다. 눈 하나 깜짝 않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. 들어가. 형은 생긴 것도 깡패 안 같잖아. 아니 생긴 걸로 깡패하면 우리 태산이는 어쩝니까? 민지가 올해 몇 살이지? 초등학교 1학... 9살이니까 2학년이겠네요. 그래? 이놈이 클수록 딱 지 엄마예요. 요즘은 남자친구 생겼다고 전 안중에도 없습니다. 아니 근데 우리 민지는 왜? 민진
아버지 직업란에 뭐라고 써? 네? 깡패? 뭐 아님 한자로 조직폭력배라고 써주나? 날 좋은데 우리 낚시 가자. 낚시요? 내가 뭐 좀 시켰어. 도와드려요. 아, 이 쥐에 뭐가 잡혀? 잡고 싶은 게 있는데 잡힐지 모르겠습니다. 필요한 것만 잡아. 아무리 하찮아도 주님이 다 쓰실 곳이 있어서 만드신 게야. 네. 쉬어가. 여긴 왜 오신 겁니까? 정말 여기서 주무실 겁니까? 추워. 불 안 떼? 어떻게 됐어? 애들 붙여놨습니다.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 눈치챌 것 같아서요. 언제 올 거야? 새벽에 갈까 합니다. 보는 눈도 적고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누구세요? 어머. 안녕하세요. 윤 선생님은 안 계십니까? 언니야? 마침 없는데. 언니 보러 오셨어요? 저 얼마 전부터 언니랑 여기 같이 사는데. 그럼 이것 좀 전해주시겠습니까? 이게 뭐예요? 설마... 보기보다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요? 제 취향 아닌데요. 에? 그럼 이거 우러니 입으라는 거? 그 여자가 보긴 그래도 옷은 좀 있거든요? 그게 아니라... 좀 들어오실래요? 손님을 문 앞에 세워두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거든요. 아니요. 저는... 아, 바쁘신가 보다. 그럼 얼른 찍어요. 네? 그쪽 핸폰 번호 찍으라고요. 틀린 번호 찍음. 예, 실종 신고하셔야 될걸요? 어서 와. 윤 목사님, 이동군 희진아 누나 왔다. 황지 씨,